5월 첫째 주입니다. 네, 민선 7기 경기도는 SK 하이닉스 등 총 29개사로부터 13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얻어낸 성과라 의미가 큽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업 투자액은 131조 2천억 원, 이로 인한 고용 창출만 288,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고졸 청년 취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4년 일한 사람과 4년 대학을 다닌 사람의 보상이 동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과 기업 채용 알선 지원 등의 고용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립 시행하는 모든 국제교류 정책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이 오는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노인복지관 규모는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로 기존보다 2배 넓은 규모입니다. 새 노인복지관 설립에는 160억 여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 차원 등에서 양평군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일정 역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손수 챙겼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계곡 불법 손질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가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원미정 경기도 의원 등과 함께 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도리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화활동과 무인도 쓰레기 분포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경기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정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